형수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 금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 공매 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공매도들의 공격이 오늘 아주 강력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 그러면 낙폭이 정말 과대한 공매들로 인해서 아주 낙폭이 과대하고 언더슈팅이 일어났던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좀 분산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최고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게 2차전지죠. 2차전지의 낙폭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LG화학, LG엔솔. 실적도 괜찮았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 그리고 에코 그룹이 있는데, 자, 지금 원자재들, 양극재, 뭐, 이런 쪽은, 소재주들은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러나 LG화학이나 LG엔솔, 뭐, 이런 쪽은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근데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요런 분위기죠. 요런 분위기에, 어제 테슬라가 아주 크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테슬라 4.8% 또 급락을 하면서 증시는 이제 반등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11월 1일 날 금리 아마 동결이 될 거고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어쨌거나 앞으로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되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고 나면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고금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금리 하락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됐다. 자, 테슬라 하락이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는데 파나소닉 쪽에서 배터리 제작을 상당히 줄이겠다. 이런 소식으로 테슬라가 아주 급락을 했죠. 전기차가 잘안 팔리나 보다. 실제로 이제 요즘 잘안 팔리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 폭발적인 판매량 이런 부분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공매도들이 아주 난리치고 있죠. 외인들 코스피에 3,300 매도에 코스닥에 1,900 매도 중인데 어제 미증시가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뭐건 간에 다 내려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어제 올랐고 오늘 30일 내리고 있죠. 내일은 또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내일 진행이 될,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진행이 될 텐데 증시가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말도 안 되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못합니다. 대신에 증시는 이제 계속 눈치를 보는 흐름을 보이죠. 파월 의장에게 야, 우리 지금 무서우니까 밑으로 크게 내려칠 수도 있으니 너무 지금 매파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좀 받아들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0.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 미 증시는 그래도 어제 1.5% 다우가 1.58% 오르고, 나스닥 1.16% 올랐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1.2% 하락에 코스닥 2% 하락 중입니다. 자, 테슬라 하락, 이 부분만 가지고 하락하느냐? 그렇지 않죠.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치고 있죠. 일본은 상승 중이고, 항생 1.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도 이제 공매도들이 뭐 설치는 그런 쪽이죠. 자, 요런 상황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 딱 좋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자, 지금 반도체도 아주 크게 급락하고 있죠. 미증시 반도체 그렇게 안 좋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반도체도 내리치고, 뭐, 어제 올랐던 로봇주 내리치고, 뭐, 다 내리치고 있습니다. 공매도들, 외인들이 내리치겠다라고 하면 내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밀려 내리고 있는데, 매수 기회로 활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LG화학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공매도들, 외인들 오늘 작살내겠다 그러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수기회로 활용할 만합니다. 제목이 너무나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좀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이라고 하죠.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인데 주가의 하락폭이 너무 크게 일어나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일어나 있고 오늘 이렇게 또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파월 의장이 발언 이후에 11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11월 달에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증시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는 공매도, 불법 공매도 이런 거다 걸렸죠. 자, 그래서 공매도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실시간 전산 가능할까? 그리고 개인 투자 불신이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김주현 위원장. 자, 지금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 같은 역할을 계속 해야 왔는데 이번에 외국 개입이 불법 공매도 적발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에서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발언을 했죠. 공매 일단 일시적 금지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공매도에 대해서 한시적 금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여야 지금 당정에서는 공매 금지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11월 초까지 개선 방향 취합해서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될 가능성이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공매도를 엄청나게 옹호를 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이 자리를 내준 건지, 이런 지금 의혹이 들 정도로 이렇게 공매도를 우호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최근에 이번에 좀 바뀌었죠. 아니면 보니까 정말로 나는 그렇게 봤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안 되겠다. 이건 진짜로 공매 금지해 놓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분위기상으로 공매 금지 분위기가 급물살 타고 있죠.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11월달 파월 의장 발언이 되고 내리죠. 되고 나면은 이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자, 그 이유는 주가가 너무나도 지금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적감에서 좀 유입이 될 만하다. 지금 바닥에서 225선 아주 장기선에 터치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5일선 부딪히고 또 조정을 또 하겠죠. 조정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방향을 위냐, 아래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볼 건데, 여기에서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적감에서 들어서 이제 반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렇게 이제 만약에 본다면 지금 낙폭이 정말로 과대한 2차전지, 오늘도 이제 테슬라 이런 부분 가지고 아주 지금 뭐 박살이 나고 있죠. 박살이 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위치가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고, 자, 11월 1일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한다.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 금지까지 추가로 진행이 된다면 증시는 이제 반등 쪽으로 움직일 거고 공매도까지 금지가 된다 그러면 낙폭이 아주 과대했던 미래 성장 동력이 좋은 당장 뭐 6개월, 1년은 좀안 좋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안 나오죠. 그런데도 어제 급등이 나왔죠. 미래, 나중에는 뭐 2030년도, 2040년 되면은 다 로봇이 일할 거 이런 부분으로 올라서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 낙폭이 과대한 부분에 조금 관심을 좀둘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겁이 나는데, 아주 겁이 나는 상황에 지금은 투자 관점에서 지금 정도면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내렸죠.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릴 만큼 내렸다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락폭은 장기적인 성장성 이런 부분으로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반등 흐름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